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쉽고 간단한 분산 투자 ETF. ETF네요. ETF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ETF 종류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또 주린이 분들의 경우에는 ETF 개념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TF 어떤 걸까요? ETF는 이제 제가 또 쉽게 설명을 뒤에서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네. 제가 ETF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또 월수금 만나잖아요. 그쵸, 저희가 네. 이제 금요일마다 ETF 파헤치기라는 코너를 또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ETF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를 미리 알아두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ETF 파헤치기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ETF를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네. 주위에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할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쵸. 예,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쵸?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뭐 반도체를 할까? 아니면 이제 2차전지도 요즘 뭐 소재 광물 오늘도 막 오르던데 진짜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종목이 너무 고민되는데 하나만 찝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그럴 것 많거든요. 같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만 해도 2천 개가 넘잖아요. 그중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돼?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혼자서 개별 종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할 ETF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공부할 시간을 좀 단축해주고요. 심지어 소액으로도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까지 낼수 있는 게 바로 ETF입니다. 네, ETF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주목하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한데 ETF 소개해 주세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여기 발음이 좀안 좋죠? 이제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특성 지수나 특정한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한 이제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그 증권사 HTS로도 내가 주식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주식이랑 펀드의 장점을 반반씩 섞은 게 바로 ETF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는 개별 주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개별 주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매매의 편의성이라고 볼 있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처음 상장이 아, 꽤 되었거든요. 됐네요. 그렇죠. 이제 네. 20년? 우리보다도 그래도 어린 새내기 대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증시가 굉장히 침체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이 17% 침체하면서 감소할 때 ETF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총액이 6.9%나 증가하면서 ETF 시장이 80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이 하루 평균 ETF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액의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비중이 그렇게 큰지는 저도 이제 주식시장 이렇게 좀 오래 봤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네. 지금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ETF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거든요. 그러니까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귀찮은 걸 싫어하시나 봐요. 한 맞아요. 번에 좀 투자하려고 ETF 거래량이 이렇게 세계 3위나 되는지는 저도 전혀 몰랐는데 ETF 매력도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나요? 네, 제가 ETF의 장점을 알기 쉽게 딱네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투자의 편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쵸, 유튜브를 네. 운영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편의성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내가 또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그 계좌로 바로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똑같은 시간대, 9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ETF는 시간외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ETF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그렇게 급등락이 심한 상품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과 똑같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시장 변동에 따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는 이제 운용사 측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의 운용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하지만 네.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 비용도 저렴하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ETF는 앞서서 특정 지수나 특정 자산에 대한 그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같이 연동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담이 좀 낮은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작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일 것 같은데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ETF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식 초보분들은 큰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네. 보통 1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사이 이렇게 소액으로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에서 거래가 그쵸. 되고 있고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5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종목, 그 많은 주식수를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전에 이제 2차 전지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을 하나씩 다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만 사도 좀 어마어마한 비싸죠. 금액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네. 듭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한국의 대표 지수 그리고 미국의 대표 지수 심지어 세계 주요 증시에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까지 ETF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ETF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TF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묶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스켓 투자라고도 부릅니다. 한 바구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 핫한 그럼 2차 전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많. 많잖아요. 많죠? 요즘에 많이 올랐던 뭐 LNF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또 뭐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고민을 하실 텐데 ETF에 투자하면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ETF 자, 상품이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한 번에 좀 묶어두는 것들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ETF를 좀 보시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제 사진을 이제 곧 띄워주실 텐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에 언급했던 뭐 에코프로그램,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 LG엔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묶음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갖고 있는 시가총액만 다들 어마어마해 가지고 꽤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네요. 그렇죠. 네. 3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상품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 1주, 한 주만 매수를 해도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들이 또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ETF가 이제 리스크도 낮춰주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방금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세 번째 장점이 바로 리스크가 좀 낮다라는 점인데요. 요즘 또 2차 전지 핫하니까 또 이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핫하니까 나도 2차 전지를 투자해보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A 기업에 투자를 해봤다고 할게요. 근데 하필 그 2차 전지 관련주에 리튬이온 전지에 화재가 났어요. 아이고, 너무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주가가 그 다음날 폭락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그 회사 종목에 1억을 투자했다면 뭐 하루 만에 천만 원 손실 나는 건 그냥 뭐 우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ETF에 투자를 했다면 ETF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지금 이 ETF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에코프로, LNF, LG엔소 여러 기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기업이 폭락했다고 해서 이 ETF 전체가 뭐 마이너스 10%씩 폭락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구성 비율을 좀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네. LNF는 10%의 비중처럼 우량 기업들의 비중이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하나만 샀다면 막대한 손실을 얻겠지만 ETF, 2차전지 ETF를 샀다면 그 손해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ETF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어떤 종목 하나가 하한가를 가더라도 30%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손실을 보니까 확실히 좀 리스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인 것 같은데 이 사실 ETF를 투자하는 것 중에 저는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네. 이 저는 고배당주도 하나쯤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배당도 혹시 주나요 ETF가? 이제 ETF의 마지막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ETF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당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ETF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당을 바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배당을 각각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모아뒀다가 이 ETF에 운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이제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 마지막 거래 이래 나의 계좌로 이 분배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분배금을 네. 또 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네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ETF 그러면 또 매매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제 매매를 알려드리기 전에 방금 제가 분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분배금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금을 주는 상품도 있고 이 분배금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하는 방법은 ETF 상품명 뒤에 TR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TR 같은 경우에는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똑같이 코덱스 200 상품이지만 하나는 TR이 있고요. 또 하나는 TR이 없습니다. 자, 제가 TR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R이 붙어 있다면 아, 이 상품은 분배금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분배금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상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구분해주신 대로 TR이 붙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금을 그냥 받는지 재투자하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이나 가진 ETF 상품 이제 네. 시청자분들은 빨리 매매를 하고 싶으실 것 그쵸. 같은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매매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서 쉽게 이제 주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증권사 HTS를 사용을 하시던지 간에 그 검색창에다가 뭐 ETF 주문 종합, ETF 주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게 주식이랑 똑같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요. 먼저 이걸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ETF 주문은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종목명이 길어요. 너무 그쵸? 길어요. 영어도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명을 좀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화면이 하나 나갈 텐데요. 화면 보이시면 ETF 상품의 일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상품명에 뭔가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숫자도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상품명을 좀 쪼개서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자산 운용사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한글은 그냥 상품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상품명 맨 앞에 영어는 자산운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로 코덱스가 있으면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타이거가 있으면 미래에셋 자산, 또 킨덱스가 있으면 한국투자신탁, KB스타는 KB자산운용, 아리랑은 한화자산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영어만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뭐 코덱스가 있으면 아 이거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붙은 상품명은 그냥 그 상품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피라고 붙어있으면 당연히 그 코스피 상품이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고배당주라고 붙어있으면 고배당주만 모아둔 ETF, 뭐 삼성그룹이라고 적혀있으면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좀 속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타이거 FM, 메타버스 이렇게 보면은 타이거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이고 이제 메타버스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았으니까 한번 매매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권사 HTS를 켜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TF 주문창이라고 검색하면 주문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코덱스 반도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관련 반도체 상품이 나오거든요. 코덱스는 제가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반도체 ETF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반도체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TS 보시면 그 여기 화면에 구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이 반도체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섞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종목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 내가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서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니까 어렵지가 않죠. 네, ETF 그러니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냥 주식처럼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해서 장점들을 쭉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완벽한 상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이제 ETF도 리스크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은 상품이지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ETF의 리스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인데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뭔가 시총이 크면 우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ETF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크면 똑같이 우량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ETF의 순자산을 일단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ETF의 순자산이랑 뭐 ETF의 순자산이란 ETF에 속해 있는 종목이나 배당, 이자 소득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가치의 합을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고요. 네. 이 순자산을 ETF의 주식 수로 나눈 것이 순자산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는 그 아까 전에 ETF 매수 화면을 보시면 어떤 증권사든지 간에 INAV라는 그 지표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INAV가 바로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덱스 반도체 ETF의 순자산 가치는 32,756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ETF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이 ETF의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네. 뭐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의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랑 이 순자산 가치의 괴리율이 마이너스 0.2%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괴리율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는 이 괴리율이랑 INAV를 지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면서 괴리율이 3%를 벗어나는 상품들은 우리가 좀 뭐 3%가 아니라도 사실 1%만 넘어가도 공시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들은 투자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많이 리스크도 일반 종목보다 낮기는 한데 순자산가치의 이 괴리율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ETF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장점이 많은 상품이었고요. 보니까 지금 김미듬님은 벌써 ETF 어떻게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ETF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에서는요,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상품에 대해서 쉬운 재테크 시간에 또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